안녕하세요, 언더메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멋진 연출이 들어간 갑설성의 카바넬 애니메이션을 프리미어에서 자르고 컷본을 매겨서 애니메틱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틱에 나오는 예쁜 주인공과 무서운 좀비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최대한 느낌이 비슷하게 생긴 3D 캐릭터를 디비언아트에서 무료로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마야로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디비언아트라 써주고 사이트로 이동해줍니다. 가자마자 캐릭터들이 나 좀 써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애니메이션에 나올 주연 배우들을 섭외한 상태입니다.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사쿠라와 아비가일인데요.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들이 손발이 커서 타격감도 좋고 화면에 보이는 것도 액션이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선택을 했고요. 또 근래에 나온 게임이라서 캐릭터의 모델링이나 텍스처의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캐릭터를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사쿠라 캐릭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의 사쿠라 버전이 있는데요. 루돌프도 있고요. 편의점 알바 같은 것도 있고요. 비키니도 있고요. 파티 복장도 있고요. 이건 뭐죠? 여러 복장이 있지만 저는 아까 본 파티 복장이 애니메틱에 나오는 주인공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화살표 모양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사쿠라한테 뒤돌려차기 맞는 상대 배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찾아놨는데요. 똑같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비가일 메카 버전 캐릭터입니다. 애니메틱에 나온 좀비와 비슷해 보이시나요? 네, 바로 다운로드 해주겠습니다. 마침내 두 배우의 캐스팅이 완료가 됐고요. 개런티는 무료라고 하네요. 다운로드한 두 파일의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텍스처 이미지 파일과 블렌더에서 불러올 익스펜스 파일이 있고요. 폴더 이름을 정해주고 압축된 파일을 풀어줍니다. 사용한 압축 파일은 지워주고요. 이제 블렌더 프로그램을 열어서 익스펜스 파일을 불러와 FBX로 익스포트해서 마야로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의 모든 걸 선택하고 델키를 눌러 전부 지워주고요. 파일 임포트에 XNALALA 익스펜스 탭에 바로 옆에 XNALALA 익스펜스 모델을 눌러줍니다. 이 메뉴가 나오지 않으면 XNALALA라는 플러그인을 블렌더 프로그램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XNALALA 플러그인 블렌더에 설치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XNALALA 익스펜스 모델 메뉴를 선택해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까 압축을 푼 스트리트 파이터 아비가일 폴더로 가서 제너릭 아이템 메시라는 파일을 선택해 임포트해 줍니다. 파일 확장자가 메시 아스키인데 이 확장자도 XNALALA 플러그인에서 지원하는 익스펜스 파일과 비슷한 형식의 파일입니다. 네, 선택해서 불러와 줍니다. 블렌더에서 딱히 할 건 없고요. 조인트와 모델링에 이상이 없나 확인 한번 해줍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에서 조인트를 숨기고 켤 수도 있고요. 동그란 아이콘 모양의 뷰포트 쉐이딩을 눌러 텍스처 모드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에 이상이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배우가 멋지게 아주 잘생겼습니다. 좀비같이 눈도 시뻘겋고요. 나중에 저 뒤에 연기통에서 나오는 연기난 이펙트도 언리얼에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FBX로 익스포트 해줍니다. 파일 익스포트 탭에 FBX를 선택해 주시고 아까 만든 아비가일 폴더에 아비가일 FBX 이름으로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익스포트 하기 전에 오른쪽 밑에 아마추어 메뉴를 눌러서 그 밑에 애드리프 본즈에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 가이드 본 형식으로 모든 조인트 끝에 조인트 하나가 더 생기니 꼭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익스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포트 FBX 해주고요. 네, 익스포트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주인공 사쿠라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N키를 눌러서 제너럴을 선택해 새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새로운 배경에 있는 건 전부 지워주고요. 파일 임포트에 XNALALA 익스펜스 모델을 눌러줍니다. 사쿠라 폴더를 찾아서 익스펜스 파일을 불러옵니다.
사쿠라가 불러와졌고요. 이상이 없나 확인해줍니다. 아까 아비갈과 마찬가지로 FBX로 익스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익스포트 탭에 FBX를 선택해주시고 사쿠라 폴더에 FBX 파일로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애드리프 본의 체크를 해제해주고요. 익스포트 FBX 해줍니다. 네, 이제 블렌더에서 마야로 FBX 익스포트하는 작업은 끝났고 마야의 캐릭터를 불러와서 텍스처 이미지 적용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블렌더는 꺼주시고 마야를 실행시켜주겠습니다. 저는 마야 2020을 사용하고 있고요. 왼쪽 상단에 오픈 아이콘을 눌러서 아까 작업한 아비가일 FBX 파일을 불러옵니다. 모델링이나 스킨 웨이트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주고요. 이상이 없으면 모델링에 텍스처 맵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을 열고요. 모델링을 선택 후 하이퍼 쉐이드 창에 디귿자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이건 그래프 메테리얼 온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명령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에 그래프 메테리얼을 보여달라는 기능이고요. 텍스처를 찾아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텍스처 이미지를 찾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부분에 오른쪽 체크박스 아이콘을 누르고 팝업되는 창에 파일을 선택해주고 이미지 네임 메뉴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네, 보통 디비언아트에서 다운로드한 캐릭터들은 네 종류의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이름 뒷자리가 컬러, 라이트, 노멀, 스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텍스처 맵의 종류를 표시한 거고요. 파일 이름만 보셔도 맵의 종류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컬러는 마야의 컬러와 연결해 주면 되고요. 라이트는 마야의 앰비언트 컬러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노멀은 마야의 범프 노멀에 연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펙은 마야의 스페큘러 컬러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비가일 폴더의 뒷부분 컬러라고 쓰여있는 TJ 파일을 선택해 주고요. 마야 창의 키보드 6번을 눌러 텍스처 모드로 바꾸면 캐릭터의 컬러 이미지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페큘러 컬러의 오른쪽 체크박스 아이콘을 누르고 팝업되는 창에 파일을 선택해주고 이미지 내 메뉴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눌러서 스펙이라고 쓰여있는 TJ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다음에 앰비언트 컬러의 오른쪽 체크박스 아이콘을 누르고 팝업되는 창에 파일을 선택해주고 이미지 내 메뉴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눌러서 라이트라고 쓰여있는 TJ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네, 색이 환하게 바뀌었네요. 다음에 범프 노멀 매핑에 오른쪽 체크박스 아이콘을 누르고 팝업되는 창에 파일을 선택해주고 노란색 부분의 범프 밸류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미지 네임 메뉴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누르고 노멀이라고 쓰여있는 TJ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네, 노멀 맵이 적용되었는데요. 오른쪽 메뉴의 2D 범프 어트리뷰트의 범프 뎁스 값을 0.15로 낮춰 노멀의 강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네, 가슴 부분의 텍스처 적용은 끝났고 얼굴과 팔 부분 모델링도 같은 방법으로 텍스처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모델링을 선택 후 하이퍼 쉐이드 창에 디귿자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에 그래프 메테리얼을 보여달라는 기능이고요. 컬러 텍스처 이미지를 찾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컬러도 연결해 주고요. 스페큘러 컬러도 연결해 주고요. 범프 노멀도 연결해 줍니다. 범프 뎁스 값을 0.15로 해줍니다. 캐릭터 텍스처 4개를 반복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보다는 전에 적용했던 매트리얼 로드를 복사해서 다른 부위의 모델링에 빠르고 쉽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한 가슴 모델링을 선택 후 하이퍼 쉐이드 창에 디귿자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연결된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선택해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에 에디트 메뉴를 선택한 후 듀플리케이트에 쉐이딩 네트워크를 눌러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복사해 줍니다. 밑에 경고창에 뭐라고 뜨고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가 복사가 안되는데요.
이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선택하고 하이퍼 쉐이드 창에 Edit Duplicate를 선택한 후 쉐이딩 네트워크 명령을 실행하면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이 복사가 됩니다. 누나를 선택 후 하이퍼 쉐이드 창에 Material 노드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 명령을 실행시켜줍니다. 내 눈이 시뻘건 게 제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텍스트 적용이 안 된 다른 모델링 부위도 위와 같이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를 복사해서 텍스처를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할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선택 후 하이퍼 쉐이더 창에 에디트 메뉴에 듀플리케이트에 쉐이딩 네트워크를 눌러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복사해 줍니다. 귀 부분을 선택 후 어사인 매테리얼 투 뷰포트 셀렉션 명령을 실행시켜 줍니다. 네, 노란색 텍스처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텍스처 적용이 안 된 다른 부위도 전부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를 복사해서 손쉽게 텍스처 이미지를 적용해 줍니다. 반복 작업이라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테리얼마다 하나하나 네 가지 텍스처를 선택해서 넣어준 것보다는 이미 네 가지 텍스처 적용이 된 매테리얼 노드를 복사해서 모델링에 적용해 주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가지 텍스처 적용이 된 하나의 매테리얼을 모든 모델링에 적용해 주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나중에 언리얼로 넘어가서 각각의 매테리얼에 효과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모델링마다 복사된 매테리얼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부위에 텍스처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에 에디트 메뉴에 Delete Unused 노드를 눌러 사용하지 않는 매테리얼을 지워줍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을 닫아주고 아웃라이너 창에 모델링을 전부 선택하고 Ctrl 플러스 G 키를 눌러 그룹을 만들어주고 이름을 MD라 하겠습니다. MD 그룹은 뼈 그룹이 속한 아마추어 그룹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처 적용이 끝났으니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비가일이라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사쿠라를 불러와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오픈 아이콘을 눌러서 블렌더에서 익스포트한 사쿠라 FBX 파일을 불러옵니다. 모델링이나 스킨 웨이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고요. 문제가 없으면 텍스처 맵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을 열어주고요. 모델링을 선택 후 하이퍼 쉐이드 창에 그래프 매테리얼 온 셀렉터 오브젝트라는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먼저 컬러에 텍스처 이미지를 찾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부분에 오른쪽 체크박스 아이콘을 누르고 팝업되는 창에 파일을 선택해주고 이미지 네임 메뉴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눌러서 사쿠라 이미지 폴더로 이동해줍니다. 뒷부분 단어를 보면 어떤 용도의 텍스처인지 알 수 있는데요. 컬러는 마야의 컬러에 연결해주고 노말은 마야의 범프 노말과 연결해주고 AO는 마야의 앰비언트 컬러에 연결해주고 파일 뒷부분 S는 스페큘러의 약자로 마야의 스페큘러 컬러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파일들이 01이 있고 02가 있는데 01은 몸이나 얼굴, 신발에 적용해줄 텍스처들이고 02는 헤어나 속눈썹에 적용해줄 텍스처입니다. 파일명 뒷부분이 AO02는 헤어의 앰비언트 컬러, S02는 헤어의 스페큘러, 컬러02는 헤어의 컬러, 노말02는 헤어의 노말맵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텍스처 맵을 연결해줍니다. 뒷부분 color01tj 파일을 선택해 치마에 컬러 맵을 연결해줍니다. 이번엔 앰비언트 컬러의 텍스처 파일을 연결해줍니다. 뒷부분이 AO01PNG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네, 치마가 환해졌네요. 다음은 스페큘러 컬러의 텍스처 파일을 연결해줍니다. 뒷부분이 S02PNG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다음은 범프 노멀 맵의 텍스처 파일을 연결해줍니다. 뒷부분이 노말01TJ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범프 뎁스는 아비가일과 마찬가지로 0.15로 해줍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에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에 쉐이딩 네트워크를 눌러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복사해줍니다. 몸을 선택하고 복사한 매테리얼 노드를 적용시켜줍니다. 계속 하이퍼 쉐이드 창에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복사해가면서 텍스처 적용이 안된 모델링에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 명령을 실행시켜주면서 텍스처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신발도 해주고요. 레이스 조끼도 해주고요. 윗도리도 해주고요. 팔찌도 해주고요.
허리에 리본도 해주고요, 팬티도 해주고요, 액세서리도 해주고요, 눈알과 이빨도 해줍니다. 목에 밴드와 속눈썹, 눈알 앞쪽에 아이섀도우, 그리고 머리카락은 아까 텍스처 소스 01번이 아니라 뒷자리 02번으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밴드를 선택하고 컬러에 텍스처 이미지를 찾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부분에 오른쪽 체크박스 아이콘을 누르고 뒷부분이 컬러 02 TJ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네, 이상 없이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트랜스퍼런시에 알파벳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색깔은 빠지고 흰색 부분만 남게 되어 보시는 것과 같이 마름모 모양의 밴드가 나왔습니다. 다른 텍스처 맵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앰비언트 컬러의 텍스처 파일을 연결해 줍니다. 뒷부분이 AO02 PNG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스페큘러 컬러의 텍스처 이미지를 연결해 줍니다. 뒷부분이 S02 PNG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범프 노말 맵의 텍스처 이미지를 연결해 줍니다. 뒷부분이 노말 02 TJ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범프 뎁스는 전과 마찬가지로 0.15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텍스처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터에 쉐이딩 네트워크를 눌러 복사해줍니다. 복사한 메테리얼을 눈알 앞쪽에 아이섀도우 모델링에 적용해줍니다. 눈썹과 헤어에도 적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에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복사해줍니다. 이번에는 속눈썹에 머터리얼을 적용시켜줍니다. 한 번 더 쉐이딩 네트워크 노드들을 전부 복사해줍니다. 머리카락에 복사 메터리얼을 적용해줍니다. 머리카락 모델링이 두 겹이라 안쪽 머리카락에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메터리얼을 한 번 더 복사해서 텍스처 적용이 안 된 머리카락에 메터리얼을 적용시켜줍니다. 머리카락이 투명하게 나오는데요. 하이퍼 쉐이드 창에 트랜퍼레시의 알파벳 명령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퍼레시 글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 커넥션을 선택해서 알파벳 연결을 끊어줍니다. 네, 모든 부위에 텍스처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에 에디트 메뉴 두 번째 델리트 언유즈 노드를 눌러 사용하지 않는 메테리얼을 지워줍니다. 아웃라이너 창에 모델링을 전부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을 만들어주고 이름을 MD라 하겠습니다. MD 그룹은 아마추어 그룹에 넣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저는 사쿠라로 저장해주겠습니다. DeviantArt에서 두 캐릭터를 다운로드해 마야에서 텍스처를 적용해서 저장까지 했는데요. 별다른 어려운 점 없이 쉽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두 캐릭터를 휴먼 IK로 리깅하는 영상인데요. 이미 본과 모델링의 스킨 웨이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